오늘 그 발표할 거는 제가 이제 그 조선총독부 식민사관 비판을 하면서 식민사학, 일본인 식민사학자들의 논문을 몇 개 이제 그 번역하고 해제를 붙였어요. 그래서 그 일본에서는 바로 이나바 유아기치의 진장성, 동단 및 왕엄성구 이걸 붙였고, 이권에서는 이제 임나가 가야라고 주장하는 이제 일본인들 거를 갖다가 그 붙여가지고 그 번역해가지고 그 해제를 달았는데, 심사평에 이런 거는 번역해서 알릴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지금 그 이나바 유아기치가 한 진장성 동쪽 끝이란 얘기입니다. 이 진장성 동쪽 끝이 황해도 후안이란 이야기예요, 이 논문이. 그래서 이것이 과연 어떤 논리를 가지고 진나라 장성의 동쪽 끝이 황해도 후안이라고 주장하는지, 그걸 갖다 제가 이제 조목조목 그 밝혔는데, 여러분 이제 자료집을 보시면 일부가 들어가는 글이 있고, 2부터가 진장성 동담 및 왕검성 고의 번역 및 비판. 이것이 바로 이제 이나바 유아기치가 쓴 걸 갖다가 본문에 싣고 제가 이제 주석에서 조목조목 반박을 한 건데요. 여러분들이 식민사학 하는 사람들 글을 보면 일단 난잡하잖아요. 무슨 말 하는지 알 수가 없게 돼 있고. 근데 그런데 그 원조가 바로 이 논문에 있어요. 근데 이게 상당히 좀 긴 내용이고 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핵심만 몇 가지 그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핵심 요지는 진장성의 동쪽 끝에 이제 낙랑군 수성연이라는 곳에 진나라가 쌓은 만리장성의 동쪽 끝에 낙랑군 수성연에 있었는데, 그 낙랑군 수성연이 지금의 황해도 수안이다라는 게 지금 이나바 유아기치라는 사람이 주장하는 핵심 논리입니다. 그럼 과연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그런 말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면요. 바로 이제 이 사람들이 그 남한에서 지금도 이제 추승으로 추종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 세키노 타다시는 이른바 신의 손이죠. 가는 곳마다 그 유적을 다 발견해. 낙랑군 유적을 갖다가 2000년 동안 아무도 못 봤는데, 세키노 타다시가 딱 가면 그게 딱 나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책에다가 이것도 우연히 발견했고, 이것도 우연히 발견했고, 이것도 우연히 발견했고 하는 그 이야기를 쓴 세키노 타다시. 이 사람이 고고학으로 그 이 한국 고고학의 체계를 만든 사람인데, 사실은 이제 동경대 건축학과 출신이에요. 그 다음에 그 오늘 말씀드릴 이나바 유아기치 조선사 편수에 간사고, 또 이 이마니시루를 갖다 아주 존경하죠. 지금 한국의 식민사학 하는 분들이 아주 존경하는데, 제 이마니시루가 소위 이제 점재연 흰삽이라는 거를 1914년에 그 발견을 했는데, 평안남도 용강군에서. 근데 점재연은 이제 낙랑군 사람 속현인데요. 그걸 갖다가 2000년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는 건데 아무도 못 봤는데, 이 사람이 하루아침에 가서 딱 발견했어요. 그런데 북한에서 그 신사비를 다시 분석해 보니까 신사비 아래에 시멘트가 묻어 있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한 나라에서 시멘트를 발견해 가지고 그 시멘트를 이용해서 그 신사비를 세웠다는 건데, 그럼 일단 북한에서는 아니다라고 이제 반박을 하면은, 그걸 갖다가 반박하는 걸 가지고 왜 그런가 분석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이쪽 그 역사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사실로 전제하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쓰다소 키치가 바로 그 삼국사기 초기 기록 불순론을 갖다가 아주 소위 뭐 체계화한 이제 그런 인물들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낙랑군 수성연은 황해도 수안이라고 이나바 유아기치가 주장했는데, 그 핵심 문장이 이 문장이에요. 진나라 장성의 동단, 동쪽 끝은 지금의 조선 황해도 수안의 강역에서 기 일어나서 대동강 상원으로 나와서 청천강을 끊고 서북으로 달려 압록강 및 동가강의 상원을 돌아서 개원 동북 지역으로 나온다는 사실은 한지 한서 지리지에 의해서 의심할 바 없다. 뭐 읽어봤는데 뭔가 상당히 내용이 복잡하죠. 결론은 뭐냐면, 진나라 만리장성의 동쪽 끝이 지금의 황해도 후안이라는 데 그 근거가 뭐냐면,
한서 지리지에 의해서 의심할 법 없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한서 지리지에 그 진나라 만리장성 동쪽 끝에 바로 황해도 수안으로 나온다 이렇게 쓴 건데요. 한서 지리지에는 뭐가 나오냐면 낙랑군 25개 속현 중에 하나로 수성이 나오는데 딱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낙랑군 써놓고 무제 원봉 3년에 열었다 개했다. 망왈 낙선 왕망은 낙선군이라 그랬다. 낙랑군을 속유주 유주에 속해 있다. 유주가 지금의 북경 지역입니다.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그 낙랑군의 상급 기관인 도단위가 북경이란 이야기예요. 그럼 군은 평양에 있고 도는 북경에 있고 이게 말이 되겠어? 그다음에 수성 이 수성연이 있다라고 25개 중에 이름 하나 딱 준 게 다예요. 한서지리지에. 여기에 어디 뭐 조선 황해도 수안이 나오고 대동강이 나오고 압록강이 나오고 동가강이 나오고 다 거짓말 시킨 겁니다. 그런데 다 날조한 건데 우리가 잘 아는 그 동북아 역사 지도 있지 않습니까? 그 동북아 역사 지도를 47억 들여서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논란이 되니까 동북아 특유의 국회의원들이 저 동북아 역사 재단에다가 근거를 좀 달라 그랬어요. 당신들이 한사군을 전부 다 한반도 북부를 비정했는데 어떤 사료에 그렇게 나오냐. 근거를 달라. 그러니까 한국 국회의원들도 많이 똑똑해진 겁니다. 이제는 뭐냐면 그냥 학자들 주장하는 대로 안 믿고 그럼 근거가 뭐냐. 근거를 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여기에 낙랑군을 여기 그려놓고 수성연을 바로 여기 수안이에요. 수안에 갖다 그려놨어요. 그랬더니 2015년도에 국회의원들이 요구하니까 낙랑군 전환 뭐 시기해놓고 황해도 수안군 이렇게 써놨죠. 황해도 수안군 논자 이병도 근거가 딱 이거예요. 출제는 한국 고대사연구 148쪽 딱 근거 이거 하나 대놨어요. 낙랑군 수성연을 황해도 수안이라고 그려놨는데 국회의원들이 근거가 뭐냐라고 근거 제시하라 그러니까 이병도의 한국 고대사연구 148쪽이 근거다 이렇게 해놨어요. 이렇게 이병도 씨는 살아있는 1차 사료죠. 그러면 이 148쪽이 뭔가 궁금하시죠? 아주 유명한 구절이에요. 148쪽이 뭐냐면 수성연 자세하지 않냐나 지금 황해도 북단에 있는 수안에 비정하고 싶다. 수안에는 흥남 산천조의 요동산이란 산명이 보이고 관방조의 후대 소축의 성이지만 방원진의 동서행성의 속성이 있고 또 진지의 수성연조에는 맹랑한 설이지만 진대장성지 속이라는 기재도 있다. 이 진장성설은 터무니없는 말이지만 아마 당시에도 요동산이란 명칭과 어떠한 장성지가 있어서 그러한 부해가 생긴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릇된 기사에도 어떠한 꼬투리가 있는 까닭이다. 이걸 갖다가 유일한 근거를 삼아서 낙랑군 수성연은 황해도 수안으로 그려놓은 걸 보면 이 사람들이 도대체 뭐 전웅아들인지 뭔지 이게 이걸 뭐 대학 교수 이런 걸 떠나가지고 초등학생이 보더라도 이게 말이 된다라고 생각하세요? 써놓은 게 논문에 자세하지 않냐나 그야말로 맹랑한 혈이지만 이렇게 써놓은 걸 갖다가 유일한 근거라고 그 황해도 수안을 비정하는 근거라고 써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병도 씨가 뭐냐면 이나박 유아계측 거를 표절한 거예요. 근데 이나박 유아계측 걸 봤다라고 쓰지 써놓지도 않고 그냥 표절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진나라 만리장성의 연나라 진나라 만리장성의 동쪽 끝에 어디라고 되어 있냐면은 사기에는 사기 흉노열전에는 연나라 또한 장성을 쌓았는데 조양에서 시작해가지고 양평에 이르렀다. 양평의 끝이란 이야기죠. 근데 양평에 대해서 뭐라고 썼냐면 위소가 말하길 금요동 소리야 지금 요동을 다스리는 곳이다. 요동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후안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사기 흉노 열전은 이게 그 옛나라가 아니라 이제 진나라인데 진시황이 또 몽영을 시켜서 장성을 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만리장성이 뭐냐면 진나라 때 쌓은 게 귀임조, 임조에서 이르러가지고 지요동 만열이, 요동까지 만열이에 이르렀다. 그 진나라 만리장성 동쪽 끝에 여기 요동까지 만열이에 이르렀다라고 써놨어요. 이게 1차 사료입니다. 근데 요동이 어떻게 돼서 이제 황해도 수안으로 왔냐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일관되게 중국 자료의 만리장성 동쪽 끝은 지금의 하북성 갈척단 지역인데요. 태강 지리지에 보면 낙랑군 수성연 유갈척단 장성 속이, 그러니까 장성이
낭랑굴 수성연에 갈석산이 있고 만리장성이 일어나는 곳이다 라고 하니까 조금 아까 본 만리장성의 동쪽 끝을 요동이라고 한 거에 비춰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 고대의 요동은 갈석산이라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모든 중국 자료들은 다 고대 요동이 만리장성의 동쪽 끝이다 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여기가 지금 현재 만리장성, 실제 있는 만리장성이고, 요게 이제 중국의 동북공정에서 주장하는 이제 만리장성 선이에요. 그럼 이나바 유아기티는 무슨 논리를 가지고 만리장성 동쪽 끝을 황해도 수안이라고 했냐면, 만리장성 동쪽 끝이 요동 양평이라는 설은 틀렸다는 게, 사기에 나오는 설은 틀렸다는 겁니다. 왜 틀렸는지는 없어요. 그냥 틀렸다는 겁니다. 또 청나라의 진풍이라는 사람이 평북 박천군의 대정강이 폐수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대정강이 왜 폐수냐 이야기예요. 그냥 아무 설명이 없어요. 또 하나는 대동강이 폐수라는 건데, 이것이 바로 또 한서 지리지에 의해서 바로 잡혔다. 한서 지리지에 폐수가 대동강이라고 나온다고 또 거짓말 시켰어요. 그러니까 학문이 안에 그냥 다 거짓말들이지. 아까 우리 한서에 다 봤지만, 한서 지리지 전체에는 대동강은 커녕 한반도에 관한 그 글자 자체가 한자도 없어요. 중국 사람들 지리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 사람들 지리 개념의 동학, 동쪽 산이 어디냐면 산동성의 태산이에요. 거기가 자기네 생각하는 이 지리 개념의 끝인 겁니다. 북쪽은 산서성의 태양산이고, 이 한반도까지는 이 한나라 사람들 사고 자체가 이쪽까지 있질 않아요. 그런 없으니까 거짓말로 대동강은 태수라고 한서 지리지에 나온다라고 거짓말 시켰어요. 그 다음에 고려사 지리지에 수안은 본래 고구려 장세연이다. 이론 고소라고 했다. 고려사 지리지에 수안은 고구려 장세연이라고 한 것이 낭랑구 수성연하고 무슨 관계 있느냐 이거예요. 아주 최고 앞과는 뭐냐면, 황해도 수안군 서남쪽에 자비령이 있는데 자비령이 길이 험하다는 거예요. 아, 자비령의 길이 험한 게 낭랑구 수성연이 황해도 수안이란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거예요. 이따위의 논리라고 아직까지도 이걸 갖다가 이병도 씨가 표절해가지고 낭랑구 수성연은 황해도 수안이라고 비정을 했고, 2015년에 국고 47억을 들여서 지도를 만드는데, 그 지도에다가 낭랑구 수성연은 황해도 수안이라고 그려놨어요. 그래서 국회에서 근거가 뭐냐라고 하니까 이병도 씨가 말한 자세하지 아니하나 지금 황해도 북단에 수안에 비정하고 싶다. 그거 논리에서 수안에 그려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실이 밝혀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한국학중앙연구원이 됐던 동북아역사재단이 됐던 그냥 자기네가 뭔가 심오한 뜻이 있어가지고 해놨어야 되는데, 심오한 뜻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받아들여야 되는데, 알고 보니까 다 이런, 이건 뭐 학문이라고 말할 것도 없는 그런 이야기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갖고 계신 자료 21쪽에 보면은 자기들도 하다 보니까 제일 약하니까 하고 나가는 글 바로 위에 보면은 동박사의 설에 따르면, 세키노 아까 이 신의 손 있죠? 그 세키노의 설에 따르면 이런 종류의 고분들이 대동강 남쪽에 걸쳐 무수히 존재한다고 파악되었다. 과연 이 사이를 잘 편력하면 왕엄의 예터가 반드시 발견될 것이라고 보장하기 어렵겠는가? 우리는 더욱 동박사의 보고로 고대하여 새로운 해야만 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쓰다가 아무리 이거저거 우겨도 말빨이 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키노 타다시가 그 대동강 남쪽에 발굴하고 있는데 아마 여기에서 쏟아져 나올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닌 게 아니라 쏟아져 나왔는데요. 1913년에 이나바 유아기치가 대동강 남쪽에 그 대동군 투성면에 그 발굴하러 그 답사하러 가는데 배 안에서 말을 들었어요. 뭐냐면 그 마을 사람 누가 아 저기에 가면은 강 건너가면은 토성이 있다 그럽니다 하니까 이 사람이 낭낭 거구나라고 직감하고 아 성공할 거다라고 예견했다라고 써놨어요. 말 듣고 가서 보지도 않고 배 위에서 말 듣고 아 이거 낭낭 거구나 이거 성공했다라고 그렇게 해서 그 대동강 남쪽에 토성리가 낭낭군을 다시 이룬 곳이고 왕엄성 지역이라고 확정이 된 거예요. 가보기도 전에
근데 이 학문이 아직까지도 이것이 학문이라고 아직까지도 한국 사회, 한국 학계에서 정설로 행세하고 있으니까 이건 뭐 학자를 떠나가지고 너무 창피한 거예요. 우리가 얘기를 하려면 뭔가 낙랑군 수성연은 황해도 후안이라고 비정하려면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근거라고 하나도 없고 숫자 하나가 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고려사 지리지에 보면 수성이 그 후안이라는 이름은 고려 초에 생겼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숫자도 아무 근거가 없다는 거죠. 낙랑군 수성연이면 2000년 전에 수성연이라는 이름이 생겼는데 황해도 후안이라는 이름은 고려 초에 생겼다니까 그나마 숫자 하나 같은 것도 100년 후에 생긴 거라 아무 근거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도 이런 논리가 아직까지도 통용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런 거를 비판하는 책이 발간되면 저 사람 입장에서 안 되겠죠? 그를 해프맞은 거예요. 희한한 나라인데요. 이게 앞으로 어디까지 더 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뭐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오늘 근데 뭐 핵심 사항은 다 그 이해하셨죠? 무슨 말인지? 그 이런 이야기고 나중에 이제 그 뭐 질의응답 시간에 부족한 부분들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